다육이들이 사계절 내내 같은 색을 띠고 있는 다육이들을 이렇게 앞에다 모셔다 놨어요. 줄을 나란히 세워놨는데요. 제가 한 가지씩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하월시아예요. 하월시아. 이거는 야로수예요. 야로수. 요거는 경화금이에요. 이거는 미니 야로수. 미니 야로수고요. 이거는 샤이니 펄이에요. 자, 이 샤이니 펄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샤이니 펄은 사계절 내내 이런 진한 연두빛을 띠고 있어요. 녹색보다는 좀 연두빛에 가깝죠. 그리고 사계절 내내 변함이 없어요. 그다음 변함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꼭지점을 보시면 약간 빨간빛이 돈다 그럴까요? 그냥 요 정도 선이지 계절이 바뀌었다고 해서 샤이니 펄 입장이 뭐 노랗게 된다든지 붉게 된다든지 그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이런 푸르른 다육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은 미니 야로수인데요. 이 미니 야로수도 사계절 내내 이런 푸르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봄이 되면은 이 미니 야로수가 색감이 약간 투명해져요. 그래서 속이 이렇게 보일 만큼 투명하다 보니까 연두빛이랑 이렇게 노란빛이 약간씩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색이 지금보다는 옅어지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색감을 봄에는 유지하지만 겨울에는 그만큼 투명한 색깔을 유지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색감이 확확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사계절 내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색감을요. 그 다음에 보실 것은 경화금이에요. 경화금. 경화금도 3년 내내 이런 색을 띄어요. 이거는 금기가 들어가서 금기라고 해서 꼭 황색, 노란색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얀색 띠를 띠고 있거나 녹색에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완전히 변한 것도 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경화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하얀색이 아닌 백금이 아닌 노란색을 이렇게 줄 모양을 잃었다든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했다든지 그러면은 지금보다 가격대가 몇십 배더 뛰겠지요. 근데 이거는 백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격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희귀종에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변함없이 이런 색감을 유지하면서 자라고 있어요. 다음은 야로수예요. 이거 야로수도 색감이 이런 식으로 짙은 녹색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이런 색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봄이 되면은 이 야로수도 약간 색이 옅어진다 그럴까요? 그래서 연두색에 가까운
그런 색을 띠기는 해요. 하지만 사계절 내내 이런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색이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겨울에도 소나무처럼 무직하게 이런 파란색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하월시아거든요. 이 하월시아도 사계절 내내 이렇게 푸르른 색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보면은 아주 싱그럽죠.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소나무 외에는 이렇게 푸르른 색 나무 식물을 볼 수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집에 이렇게 푸르른 다육이가 있으니까 겨울에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월시아카도 봄이 되면은 이 색이 옅어져요. 옅어지면서 좀 투명해진다 그러죠. 속색이 연두빛을 돌기도 하고 약간의 노란빛이 돌기도 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보는 것보다는 봄에 보는 게 색감이 더 예쁠 수가 있지요. 같은 푸른색이라 그래도 겨울보다는 가을보다는 여름이 더 투명해지고 여려지니까 참 이쁜 색감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색이 확확 변해서 뭐 연두빛이 사라진다든지 푸르름이 사라진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간직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푸르른 녹색, 연두색을 간직하는 다육이들은 봄이 되면은 색이 투명해지기 때문에 봄에 색감이 훨씬 더 예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한 녹색도 여린 연두빛 민트색으로 이렇게 조금 변하니까 진한 녹색보다도 연두빛 좀 색이 투명해지니까 훨씬 더 예쁘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봄에 가장 예뻐지는 다육이들이 겨울이나 가을에 변함없이 푸른색을 유지하는 다육이들인 것 같아요. 아주 색감이 투명해져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계절 내내 저희 집에서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는 다육이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집에서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무더위가 오나,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다육이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